2번 직각삼각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직각삼각형을 찾으라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겠죠. 지금 도형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? 모두 다 삼각형이에요. 그럼 이 중에서 직각이 하나만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. 그럼 직각을 찾으면 되겠네요. 다행히도 모는 문양 위에 있습니다. 그럼 도형 가. 이 삼각형에 직각 있습니까? 여기가 직각이에요. 그쵸?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입니다. 동그라미 우선 해놓고. 나 삼각형은 직각이 있습니까? 직각이 없어요. 얘는 아니다 표시해놓고. 다 삼각형 직각 있습니까? 여기도 지금 각세 개가 있는데 다 직각이 아니에요. 그럼 다도 직각 삼각형이 아닌 거죠. 직각 삼각형은 직각이 한개 있어야 하니까요. 그죠? 라 삼각형. 직각이 있습니까? 그렇네요. 여기, 모는 애 가로와 세로가 딱 맞은 부분, 여기 직각이네요. 맞습니다. 라도 직각 삼각형이네요. 마, 직각 삼각형입니까? 직각인 부분이 있습니까? 없어요. 그러니까, 얘도 마도 아니야. 즉, 직각 삼각형은 그러면 가와 라만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.